지금 열심히 해도, 예? 걱정이네. 자, 일단 이제 금리 조정 방식에 따라요. 고정 이자율로 대출해 주는 방식이 있고요. 변동 이자율로 대출해 주는 방식이 있는데, 고정 이자율로 대출해 주게 되면은요, 이거는 약정 이자율이 뭐가 도래할 때까지,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동일한 이자를 적용하는 게 그게 고정금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게 되면요, 대출 이자율의 구성이 실질 이자율에다가요, 예상 인플레이션 율에다가 뭐 위험 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이제 요 실질 이자율이라는 건요,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자금을 조달을 해서 써야 돼요. 그러면 자금 조달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겠죠. 예금 이자도 줘야 되고 적금에 따른 이자도 줘야 되고 뭐 CD 발행하면 거기에 따른 또 수익을 또 줘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이걸 산정하기가 제일 힘들죠. 미래 물가 상승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제시하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가지고 뭐한1% 적용했는데 예상보다도 인플레이션율이 더 높아질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조정이 안 되죠. 네, 이게 그래서 초기 이자율은 변동금리보다는 얘가 조금 높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대출자들이 대출을 해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채무 불이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한 대가를 이제 반영한다는 거. 그래서 구성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게 되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위험에 걸릴 수 있어요? 이자율 위험에. 아까 여러분들 얘기한 것처럼 약정 이자율이 무슨 이자율보다 높아지면, 시장 이자율보다 높아지게 되면 조기 상환의 위험에 노출이 될수 있고요. 또 조기 상환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대출해 줄 때는 싼 이자를 받고 빌려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 또 반대로 약정 이자율보다 무슨 이자율이 높아지면, 시장 이자율이 높아지면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죠. 이게 발생하더라도 조정이 안 되니까, 여기에 관련 모든 위험을 다 누가 부담하는 방식이에요? 대출자가 부담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변동 이자율 대출 방식은요, 약정 이자율이 만기 때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마다 이 금리를 뭐할수 있어요? 조정할 수 있죠. 그래서 변동 이자율에서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조정 주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조정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에 관한 리스크를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대출 이자율은요,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로 이렇게 돼 있죠. 예, 여기서 일정한 기간마다 얘를 조정하는 거죠. 기준금리를.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준금리로는요, CD 유통 수익률을 쓰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코픽스라고 그래서요,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있죠. 예, 이거를 현재 기준금리로 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상상 것까지 언급한 선례는 없는데 기준금리로 이걸 쓰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셔야죠. 여기 있는 요 CD라는 것은요, 양도성 예금 증서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금 증서니까 통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일반적인 여러분이 쓰고 있는 통장은 기명식이고요. 이름이 명시가 돼 있고. 그래서 본인 이름의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되면 처벌을 받게 돼 있겠죠. 이게 이제 무기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 통장을 소지한 사람에게 은행에서는 돈을 지급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선이자 떼고 투자하는 개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만약에 은행에서 1억짜리 CD를 하나 발행했다.
이자율은 가능해서 10% 주기로 했다. 그러면 1억을 집어넣고 이 통장을 받는 게 아니라 한 9천만 원 집어넣는 거죠. 예, 그리고 만기가 도래하면은 집어넣으면 1억을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코픽스는 뭐냐면 시중에 9개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자료를 은행연합회에다 제출하면은 은행연합회에서는 그걸 취합을 해서 매달 15일 날 이걸 발표하죠.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그래서 이거를 기준금리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예, 구별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변동 이자율 저당 대부 방법은요. 이자율 변동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자로부터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방식이고 인플레 등에 대한 위험을 누구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대출하는 방식이 변동 이자율 대출 방식이다. 이렇게 예, 구별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거기 뭐 332쪽에 하다 맨 마지막 줄에는 금리 상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있죠. 이거 시험에서 지문으로 한번 나온 거예요. 인터레스트 캡이라고 그래갖고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거죠. 캡이라는 게 뭐냐면 모자를 씌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금리를 올려야 될 부분이 있더라도 0.25%포인트 이상은 올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상한을 둬서 대출을 해주게 되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상한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가 있었을 때는요. 고정금리는 이자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통장의 잔액을 얼마를 유지하면 된다는 게 예측이 할 수 있는데 변동금리라는 건 금리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납부해야 될 이자 금액을 확인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또 가계 예산을 수립하는 데 좀 어렵다라는 예 그런 단점도 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변동금리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변동이자율로 대출한다 손치더라도요. 아까 제가 변동금리를 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 그러냐면 조정주기가 중요하죠. 그죠? 자, 조정주기가 텀이 만약에 6개월마다 조정하기로 했는데 인플레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예상보다.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그런데 6개월마다 조정하기로 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인플레 등의 변화에 대한 리스크는 은행에서 떠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조정주기를 짧게 가져가서 그런 변동에 대한 인플레라든가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는 게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333페이지에 가시면 위에서 동그라미 3번, 4번에 가시게 되면 동그라미 4번에 그 얘기가 돼 있죠. 변동 이자율로 대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출기간의 금리 변동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기대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금리가 조정되기 전까지 대출자는 금리 변동 위험을 부담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금융기관들은 금리 조정 주기를 짧게 해서 그 위험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출자들은 금리 조정 주기를 짧게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차입자들은 상대적으로 긴 조정 주기를 갖는 게 유리하겠죠. 예, 그래서 예, 그런 식으로 예,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거를 구별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343페이지에 저당의 유동화라고 되어 있죠. 아, 여기가 이제 이 부동산 증권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까지 이제 금융에 대한 기초적인 사고를 배우셨다 그러면 자, 그래서 이 제일 보시게 되면 저당의 유동화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 교재상에서 저당의 유동화라고 되어 있고요. 저당의 유동화 증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당의 유동화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저당권 또는 저당채권을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하게 돼서 신용창조의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을 이게 저당의 유동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저당의 유동화를 보시게 되면요. 먼저 이 저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모기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합성어인데요. 모트가 요게 이제 죽음이란 뜻이고 게이지가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재산의 의미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5억짜리 주택이 있는데 주택을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죠. 그래서 농협에서 3억을 융자를 해주죠. 융자를 해주면서 농협은 이 주택에다가 뭐 설정하겠어요? 이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이 3억에 해당하는 저당권은 이 사람이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죠.
이걸 변제할 때까지는. 그죠? 그래서 꽉 물고 놓아주지 않는 뭐 그런 스타일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요 저당권은 이제 누가 가지게 되냐면 농협이 갖게 되죠. 그럼 농협은 이 저당권에 관한 소유권을 갖고 있고요. 저당권의 기초에서 갑으로부터 매달 뭐를 받을 수 있는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죠. 그죠? 그 권리를 갖고 있는 채권을 우리가 저당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증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채권을 무슨 채권이라 한다? 저당 채권. 그런데 농협의 입장에서는 3억을 융자해주고 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리만 갖고 있는 것 뿐이지 이게 현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농협에서도 대출해 주려고 그러면 고객 등으로부터 예금 등을 수신을 해서 돈을 운영을 한 건데 고객이 맡긴 예금 등은 대부분 단기 자금이거든요. 이거를 장기 자금으로 전환을 시켜주게 되면 기간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문제가 걸리죠. 그렇잖아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장기 대출을 못 해주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택금융이 위축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당의 뭐를 유동화라는 것을 우리가 허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의 유동화라는 것은요. 저당권을 갖다가 타인에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매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주는 것을 저당의 유동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게 이제 타인에게 매매가 되면은요. 거기 개념에 보면은 니은이 있죠. 저당의 유동화를 통해서 이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수요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해놨죠. 이게 저당의 유동화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한정된 재원으로 무한정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은행이 있고 여기 이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이 있어요. 고객들이 이제 예금을 수신을 받아가지고 불특정 고객에게 뭐를 해주냐면 대출을 해주죠. 자, 대출해주고 은행에서는 확보하고 있는 게 뭐밖에 없겠어요? 저당? 네, 채권밖에 없어요. 그렇죠? 얘들이 찾으면 줄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네가 이 저당 채권을 뭐 할 수 있으면 매매할 수 있으면 그러면 다시 현금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런 거죠. 은행에서는 한 1,000억을 조성해서요. 1인당 1억씩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저당권이 1,000개 생기잖아요. 이거 매매하면 다시 1,000억 들어오죠. 또 대출해주면 1,000개 생기고 또 팔면 돈 들어오고 그러면 한정된 재원으로 무한정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현실적으로는 저게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보금자리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정금리 대출 상품이죠.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인데 상환액이 뭐 3억 융자 받으면 월 갚아나가는 돈이 한 120만 원꼴 정도 되니까 금리에 따라 물론 차이가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보면 120만 원짜리 월세를 한 20년 살고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반 서민 계층에서는 융자밖에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에서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갚아나가면서 거주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게 이제 그 저당의 유동화의 어떤지 기능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저당의 유동화에 대한 전제라고 되어 있어요. 저당의 유동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저당 대부에 필요한 자금이 계속해서 저당 시장으로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당 수익률이 저당 담보증권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놨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 만약에 농협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당권을 이 주택금융공사에게 넘길 수가 있고요. 그럼 주택금융공사는 자기들이 확보한 저당권을 가지고 누구에게 예, 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만약에 MBS라고 하는 이 증권을 만약에 발행을 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얘가 수익증권이니까 여기서 제시되는 수익률 있죠. 예, 투자자가 요 수익률을 만족을 할 수 있어야 됐을 때 만약에 요게 발행 기간에 공신력이 높아지게 되면 이거를 매입하더라도 언제든지 지급 보증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위험이 줄어드니까 요구하는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죠. 근데 이걸 발행하는 기간에 공신력이 떨어지게 되면 얘가 부도날 위험도 있잖아요. 그럼 요구 수익률이 커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발행 기간에 뭐가 중요하냐면 공신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택금융공사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기관이 여러 개인데 우리나라는 오로지 주택금융공사가.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급 보증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용도가 높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얘네 신용으로 인해서
보다 싼 이자를 주고 자금을 융통할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나중에 채권 회수할 때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당담보증권을 구입할 경우에 투자자들이 얻는 수익은 개별 저당을 직접 구입할 경우보다 약간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그는 발행자가 저당담보증권을 발행하고요. 저당풀을 운영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있는 요 투자자들은요. 시중은행으로부터 직접 개별 저당을 사들일 수도 있어요. 직접 거래해서. 근데 직접 이 사들이다 보면은 이게 관리의 어려움이 따르죠. 예, 언제든지 조기 상환이 될 수도 있고 채무 불행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 때 그걸 다 예거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성격이 또 틀리잖아요. 저당권의 성격이.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상품으로 표준화시키는 거죠. 얘가 시중에서 사들여가지고 비슷한 성격의 저당권을 묶어서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얘네는 관리하기가 용이하죠. 그 대신에 여기에 대해서 뭐를 줘야 되냐면 수수료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접 사는 거에 비해서는 뭐는 좀 떨어진다. 수익률은 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이 저당의 유동화의 구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저당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알아두셔야 되죠. 저당 시장이 보게 되면 1차 저당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저당 시장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1차 저당 시장은요. 요거는 자금 수요자하고요. 금융기관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몇 차? 1차죠. 그래서 이 자금 수요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일어나는 시장이 몇 차? 1차 시장이죠. 1차. 그 다음에 2차 시장은 투자자하고요. 2차 대출 기간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해서 판매한 상품을 1차 시장으로 공급해 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기는 주택 자금 공급 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바꿔서 잘 내줘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 만약에 그 자금 수요자가 있어요. 자, 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면은 농협하면 또 2차 적이라고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서 융자를 이제 받는 경우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국민은행은 이쪽으로 융자를 해주고요. 여기는 이제 거기에 기초한 이제 원리금을 상환하는 이런 식으로 약정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몇 차? 1차죠. 그러면 융자를 해주게 되면 국민은행에서는 이 주택에다가 뭐 설정하겠어요? 저당권, 저당 채권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저당 채권이 만들어지는 시장이 몇 차? 1차. 그러니까는 자금 수요자에게 뭐 해주는 시장?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시장이 몇 차 시장이다. 그게 1차 시장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국민은행에서는 저당 채권이라는 건 채권이지 현금은 아니죠. 그럼 얘네가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이게 이제 2차 대출 기간, 유동화 중개 기간 그런 얘기인데요.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얘가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주택금융공사가. 그죠? 그러면 주택금융공사는요. 시중은행에다가 위탁 판매해서 보금자리론 상품을 판매하고 있죠. 그럼 얘네가 판매해서 저당권 생긴 거를 얘네가 다시 인수하겠죠. 자기 돈 대출해 준 거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시중은행에서 또 대출을 해줘서 확보하고 있는 저당 채권이 있겠죠. 그 중에 얘네가 제시하는 조건에 적합한 대출을 해준 경우 있죠. 예, 그걸 또 저당 채권을 사들일 수 있죠. 그럼 얘네가 요거를 사들여가지고요. 저당풀을 형성하죠. 이게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당권의 집합이라는 건요. 저당권 채권을 보게 되면 지역에 따라, 만기에 따라, 금액에 따라, 이자에 따라 이게 저당 채권의 성격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틀린데 그 중에서 성격이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서 하나의 상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누구에게? 예.
투자자에게 이 증권을 발행을 하죠. 그럼 투자자에게 증권을 판매해서 벌어들인 자금을 가지고 1차 시장으로 계속 뭐 해줘야 돼요? 공급을 해주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진 시장이 몇 차? 이게 2차 시장이라는 1차.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 저당권이 일로 넘겨지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유동화가라는 게 발생하죠. 저당권이 현금화되는 거고. 그럼 얘네는 이 저당채권을 기초로 해서 뭐를 발행을 해요? 증권을 발행을 하죠. 그죠? 네, 그래서 결국은 원래는 유동화하고 증권화가 성격이 좀 틀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동화하고 증권화를 같은 개념으로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저당채권을 유동화할 때는 반드시 증권의 형태를 빌려서만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가 1차 시장과 몇 차 시장? 예, 2차 시장이다. 그래서 1차 시장의 역할과 2차 시장의 역할을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시험에서 그거를 바꿔서 문제를 내주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그 344페이지 가시면요. 그 그림 밑에 가면 저당의 유동화의 효과라고 나오죠. 예, 그 효과에 대한 거는요. 주택 수요자에게 주어지는 효과도 있고요. 금융기관에게 주어지는 효과도 있는데 주로 금융기관에 대해서 물어봐요. 자, 금융기관을 보시면 자금 대출의 고정화 현상을 완화해서 자금의 단기 조달 및 장기 운용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놨죠. 그게 이제 조금 아까 설명한 거죠.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고객이 맡긴 예금은 이건 단기 자금이에요. 그죠? 근데 대출은 뭐로 이루어져요? 이게 장기로. 그러면 기간이 안 맞죠. 예. 네. 은행이 맡긴 고객이 맡긴 예금은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부채예요. 빚이거든요. 찾으러면 줘야 돼요. 근데 자금을 다 장기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기간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문제 걸릴 때 이 저당 채권을 매매를 하면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유동성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대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계속 대출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또 345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위험 자산인 대출 채권을 매각해서 안전한 자산의 현금 보유 비율을 높이면 BIS 비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 BIS 비율이라는 건요.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얘기를 해요.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측정할 때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하단에 주석에 나와 있죠. 그래서 BIS 비율은 위험 가중자산분의 자기자본의 크기를 백분율로 나타낸 거죠. 그러면 은행에서 만약에 융자를 해줬을 때요, 10년 이상의 그 대출기간이라는 얘기는 장기 채권이잖아요. 예, 이건 위험 가중자산에 들어가죠. 그럼 만약에 얘네가 보유하고 있는 이 채권을 매각을 하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위험 가중자산의 비중은 줄어들고 현금이 들어오니까 자기 자본의 비율이 커지죠. 그러면 BIS 비율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 예, 이런 쪽으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김총각 힘들어? 어? 야, 이게 예전에 학창시절 같으면은 선생이 명단을 발표하는 거야. 김총각 오늘 남어. 오늘 공부하고 와야 돼. 뭐 이런 거 있지. 어? 뭐? 뭐를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응. 야, 너 생각해봐. 은행에서 일반 너 저 개인 간의 거래도 차용증을 받고, 그지? 돈을 거래하는 게 다반사인데 은행에서 하다 못해 개인을 특정의 개인에다가 돈을 대출해 주잖아. 만약에 김총각이 은행에 가가지고 나의 미래와 나의 꿈과 나의 이상 이거를 담보로 해서 대출 받고 싶다면 대출해 주겠어? 안 해준다고. 우리나라에서는 담보가 확실하지 않으면 돈을 안 빌려줘. 그렇잖아.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 사람에게 그 매덕이라는 데는 돈을 빌려줄 때는 이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잘못되면은 그거를 경매 처분해서라도 대출금 회수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대출해준다고. 그렇잖아. 그러면 대출해줬으면 뭔가 냉기해야 될 거 아니야. 기록을 증서로. 그렇잖아. 그래서 등기부 띄워보면 거기 뭐 설정돼 있어. 저당권 설정이 돼 있다가 쭉 뜨잖아. 그만큼에 대한 권리를 어디 은행이 갖고 있다고. 그렇잖아. 권리를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돈을 갖다가 이자를 갖다가 연체하지 않고 계속 갚을 거 아닌가. 그렇지 않겠어? 그러면 돈을 빌려서 얘네가 갖고 있잖아. 채권을 갖고 있잖아. 이자 수익은 그냥 저당권 설정해 놓고 대출 이자 받는 게 수익은 더 좋은 거야. 은행 입장에서는. 그런데 얘네도 현금이 부족하면 팔아야 될 거 아니야. 팔면은 여기서 나중에 여기서 원리금 상환하면 여기 계좌 거쳐서 일로 넘어갈 때 얘네는 관리 수수료밖에 못 받는다고. 그처럼 넘기면서 얘네는 뭐를 확보하는 거야? 현금을. 그럼 그 현금을 가지고 꼭 뭐 대출해 준다는 법이 있어? 다른 곳에 얘네도 투자 운영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자금을 운영하기에 편해지잖아. 어? 무슨 말인지 하겠어? 뭐가 궁금하다는 거야? 저당 채권을 매매를 한다고 하셨는데 저당 채권을 제가 그거를 매매를 하면은 근데 그걸 왜 매매하냐고? 아니 야 돈이 없으면 너 생각해.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돼? 뭐 물건이라도 내다 팔아야 될 거 아니야. 현금 확보하려고 그러면. 그럼 얘 갖고 있는 채권을 이걸 팔아야지만 현금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지 얘네도 무슨 추가 대출을 해준 기간에 얘를 운영해서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왜? 은행에서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받았지. 그치? 그러면 은행은 고객에게 그 대가로 뭐를 줘야 돼? 이자를 줘야 돼. 그럼 이자 어디서 나와? 이자. 어? 얘네도 그 자금을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야지만 은행도 돌아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은행도 뭐를 받아? 예대마진이라고 들어봤어? 예금금리를 만약에 1.5%를 주면 대출금리는 한 4.5%로 대출을 해준다고. 그게 이걸 예대마진이라고 그래. 예금이자율과 대출이자의 차이를. 그러니까 수익을 가장 보편적으로 내는 구조가 이거라고. 대출을 해줘서. 그렇잖아. 근데 대출을 해주고 나면 돈이 잠기잖아. 그렇잖아. 현금이 안 나오잖아. 그렇잖아. 근데 고객은 계속 어떻게 돼? 찾으러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고객들이 예서 적금에 가입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대출해주고 싶은데도 돈이 없으면 대출 못 해주잖아. 그럼 수익 구조가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가지고 있는 돈을 활용해야 되니까 갖고 있는 건 채권밖에 없으니까 채권을 뭐 하면 양도하면 다시 현금이 들어올 거 아닌가. 그렇잖아. 그럼 자꾸 운영을 해야지만 수익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야 근데 어떻게 질문하는 게 수업 시간에 그것도 질문하고 쉬는 시간은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어? 자, 어쨌든 간에 예, 그런 내용이고요. 어쨌든 이게 활성화가 되면요. 투자자들도 투자 대상이 좀 다양화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고요.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좀 더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용이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게 강점이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저당의 유동화 증권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별표를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저당담보증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우리가 MBS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기지 백 시큐리티라고 해서 백이라는 게 담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기지라는 것이니까 저당권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증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내용은 앞에서 나왔던 것이 다시 이제 중복이 되고 있죠. 저당담보증권이라는 것은 저당대출기관, 저당회사, 기타 기관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설정하거나 사들인 저당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을 말하고요. 일명 주택저당증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투자자들은 저당담보증권을 매수함으로써 개별 저당을 구입했을 경우에 가지게 되는 위험과 번거로움을 우리가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우리가 설명해 드린 거고. 그리고 저당담보증권은 지급이 보증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쉽게 유동화될 수 있다고 해놨죠. 그게 지급이 보증된다는 게 그거죠. 주택금융공사는 정부가 주도해서 설립한 금융공기업이죠.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모든 증권 및 채권에 대해서는 누가 지급보증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부가 지급보증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쉽게 유동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근거가 되는 이 모저당이 고정이자율이라 할지라도요. 저당담보증권은 변동이자율로도 발행할 수 있고 한 개의 저당권을 여러 개의 저당으로 쪼개서도 상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금 수요자에게 융자해 줄 때는 고정금리로 빌려준 건데 이거를 기초로 해서 나중에 증권을 발행할 때는 변동금리를 적용해서도 발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의 저당권을 여러 개로 쪼개서도 상품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저당담보증권의 발행 있죠. 이거를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은 1차 기간도 발행할 수 있고요. 2차 기간도 발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증권의 발행말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특수목적회사라고 그래요. SPC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주택금융공사가요. 여기 있는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을 할 때 요거를 설립해서요. 예. 증권 하나를 발행할 때마다 얘를 설립해서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증권의 수명이 끝나면 요 회사의 수명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특수 목적 회사라고 그래서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 얘를 설립해서도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요. 그죠? 예,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저당담보증권의 종류라고 있어요. 그죠? 그 종류를 알아두시는데, 종류를 나눠보게 되면요. 이게 지분형 MBS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형 MBS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혼합형 MBS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분형 MBS의 대표적인 게 MPTS고요. 채권형에 들어가는 게 MBB. 혼합형은요, 계층에 따라 MPTB하고 CMO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싫어하세요. 여기도. 자, 그런데 얘네를 구별하는 기준은요, 이 저당 채권에 관한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원리금 수취권이 있죠. 예, 이거를 누가 갖고 있느냐. 여기에 따른 구별이에요. 그죠? 자, 그럴 때 MPTS라는 게 있죠. 예, MPTS라 했을 때 요 PT라고 돼 있죠. 패스스루 세미가 뭐냐면 자동이체라는 표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당권의 기초에서 발생하는 요 원리금 있죠. 요게 자동이체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예,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있는 주택금융공사가요, 보유하고 있는 저당풀의 규모가 한 100억 정도의 규모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거를 어디로 넘겨서 관리시키냐면 이게 신탁사가 따로 있어요. 여기에다가 신탁 설정해요. 그러면 이 저당 채권에 관한 권리가 누구에게로? 신탁사에게로 넘어가요. 권리 효율을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원리금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원리금이 그대로 누구한테? 신탁사에게로 들어가요. 그죠? 그럼 신탁사는 이렇게 들어오는 이제 원리금이 100억 규모의 이제 원리금이 기초해서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요 중에서 100억 중에서 한 20억 정도에 해당하는 여기 전체 중에 지분이겠죠. 요거를 증권 형태를 빌려서 누구에게 판매하는 거예요? 투자자에게. 그러면 매월 단위로 100억에 해당하는 원리금 중에서 20억에 해당하는 이 권리는 누구에게 넘겨준 거예요? 투자자에게. 그러면 20억에 해당하는 원리금은 그냥 투자자 통장으로 바로 이체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모든 권리를 누가 갖고 있어요? 자, 그 20억에 해당하는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원리금은 누가 부담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기 상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더 이상 원리금 지급이 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증권의 수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 상환에 따른 리스크도 누가 부담해요? 그러니까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위험을 부담해요? 그래서 여기는 전부 누가? 투자자가 부담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그런 얘기죠. 그게 이제 347페이지 중간 하단에 가면은 니은에 MPTS라고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MPTS라는 것은 저당 차입자가 지불하는 저당 지불액이 증권 발행자를 통해서 바로 MPTS 투자자에게 이체되는 증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택 저당 채권을 집합하고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모기지 풀링이라고 해놨잖아요. 풀링이라는 건 사서 모은다는 의미예요. 사서 모은다는 의미고 여기서는 그거를 사서 모은 애들을 하나의 집합 형태로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서 하나의 상품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를 기초로 발행한 증권으로 주택저당채권 집합을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그라미 B에 보면 주택저당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취권과 주택저당권에 대한 지분권을 모두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매각을 하는 것만큼 뭐가 들어오냐면 현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전체 자산 구성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어요. 현재
가지고 있던 자산이 원래 100억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채권이잖아요. 채권 중에 20억에 해당하는 채권을 증권 형태를 빌어서 팔았잖아요. 그러면 투자자가 현금 20억을 줬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얘네는 원래 가지고 있던 100억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규모가 80억으로 줄었잖아요. 근데 현금 20억이 들어왔으니까 전체 자산 구성은 100억으로 똑같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주택저당 채권의 집합의 총액과 발행액의 이 발행액이 같아지고요. 얘는 담보를 제공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권리를 누구에게 양도하니까.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이니까. 그런데 얘는 원래 저당 만기보다 수명이 짧아요. 이게 통상 한 30년 만기로 발행하는데요. 통상 한 8년 이내에 수명이 끝나요. 얘네들이 뭘 하니까? 조기 상환하니까. 조기 상환해서 더 이상 원리금 지급될 거 없으면 증권의 수명이 끝나겠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확정할 수가 없어요. MPTS를 사들이면 몇 프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걸 확정할 수 없어요. 증권의 수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통상 MBB보다는 수익률을 조금 높게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MPTS가.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348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줄에 가면 MPTS는 주택저당 채권에서 창출되는 현금 흐름이 투자자에게 그대로 이전이 돼요. 따라서 MPTS 투자자는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위험인 채무 불이행 위험, 조기 상환 위험 이걸 그대로 누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투자자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누가 부담한다? 투자자가. 자, 그랬을 때 앞페이지로 돌아오시면요. 예. 자, 347페이지에 가면 맨 상단에 MBB라고 있죠. 예. MBB는 무슨 구조냐면요. 자, 여기서 원리금 발생해서 일로 들어오죠. 일로 들어오죠. 그래서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100억짜리의 채권이 있어요. 그죠? 예, 채권을 그러면 역시 또 신탁 설정한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거를 증권의 형태를 빌려서 얘한테 파는 개념이 아니고요. 보유하고 있는 요 100억에 해당하는 채권이 있죠. 이건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행 기간에 신용 있죠. 신용에 기초해서 얘를 발행을 해요. 즉 기업에서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한테서 이거를 발행을 하면은 얘는 뭐를 보고 이걸 사들이겠어요? 여기 있는 요 기존의 요 이 100억에 해당하는 요 저당 채권이 있죠. 이 저당 채권에 관한 소유권이나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냥 다 발행 기간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로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별도로 내가 너에게 이자 얼마를 줄 테니까 야, 나 담보 있는 거 알고 있지? 이거 담보로 제공할 테니까 나한테 돈 좀 빌려줘. 대신 내가 너한테 이거 증권 채권 줄게. 그래서 투자자는 이 사람을 신용을 보고 이거를 매입을 하는 거예요. MBB를. 그러면 권리는 다 얘가 갖고 있잖아요. 얘는 단순히 얘가 약속하는 이것만 지금 손에 쥔 거잖아요. 그죠? 대신에 이거를 갖게 되면서 여기 있는 발행 기간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제공해야 되냐면 담보를 제공해 줘야 돼요. 100억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채권을 발행했잖아요. 그럼 담보는 한 12억에서 한 15억 정도의 담보를 제공해 줘야 돼요. 혹시 이게 잘못되더라도 담보로 제공되는 채권을 매각을 통해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신탁사가 해주는 거예요. 얘네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100억 정도의 자산이 있는데 이거를 발행할 때마다 다 담보를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중 담보가 제공이 되면 곤란하죠. A기업한테도 이거 담보로 들어가고 B한테도 담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 담보물이 부족하게 되면 신탁사가 권고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저당 채권을 사들여가지고 일정한 담보물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얘하고 이 투자자하고요. 여기 이 차입자가 지급하는 원리금이 있죠. 이 흐름은 얘한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누가 갖는 거예요. 발행기간이 갖고 이 사람에게는 6개월 단위로 별도의 이자를 지급했다 하겠다고 약정을 하고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저당의 현금 흐름이 투자자에게 전달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조기 상환하죠. 또는 채무 불행하죠. 그럼 그 리스크는 누가 떠안겠어요? 발행자가 떠안는 거예요. 투자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작년 여러분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이 사람이 채무 불행을 하죠. 채무 불행을 하더라도 발행자는 이 투자자에게 만기 때까지는 이자 지급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게 옵션이 걸려 있는 거예요. 옵션이. 그래서 얘는 전부 콜방화되어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잖아요.
자, MBB 발행했어요. 발행 규모가 얼마? 10억. 만기가 10년. 6개월마다 이자를 갖다가 3%씩 지급하기로 하고 채권을 발행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얘가 조기 성환을 들어왔어요. 그럼 얘도 뭔가 수익이 들어와야지만 이걸 6개월 단위로 이자를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수익이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래 만기가 10년짜리로 발행했는데 한 3년 지난 다음에 애들이 조기 상환해 갖고 수익이 나올 게 없어요. 그럼 얘네가 여기 있는 얘한테 뭐를 10억을 주고 내가 발행한 채권을 다시 회수해 가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이자 수익을 기대할 게 없잖아요. 얘를 보고 이걸 사들인 건데. 그래서 얘가 이거를 이 사람에게 발행할 때는 옵션을 걸어 놓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6개월 단위로 내가 이자 지급은 보장할게. 중간에 만약에 얘네가 조기 상환해가지고 내가 더 이상 수익적인 구조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너한테서 내가 발행한 채권을 다시 회수하지는 않을게. 이렇게 옵션을 걸고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만기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뭐가 보장이 된다? 만기가. 그러니까 이 저당 채권에 관한 모든 권리는 MBB에서는 다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발행기관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발발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기억하나요? 네. 그 다음에 얘네가 혼합형이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 보시면 왜 혼합형이냐면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다는 거. 예, 발행자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MBB하고 성격이 같은데 원리금을 수취하는 권리는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투자자에게. 그래서 얘가 혼합형이라는 거예요. 두 개가. 그리고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위험도 부담해요. 조기 성환 위험도 같이 부담해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요, 뭐 하나 이제 제목으로 알아두시면 되냐면 CMO라고 있어요. 거기 348페이지 하단에 가면 CMO라고 돼 있죠. 예, 네. 얘를 시험상에서 잘 쓰는 거예요. 얘를 다계층 채권 또는 다계층 증권 그래가지고요. 얘만 계층이 여러 개로 돼 있어요. 나머지 애들은 계층이 한 종류로 돼 있는데 얘만 계층이 어떻게 돼요? 여러 개로. 그러니까 CMO라는 얘기는요. 이게 파생 상품 안에서 파생 상품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거 증권을 발행할 때는요 다 한 종류로만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PTS도 있고 뭐가 있을 때 MBB도 있을 때 구조가 10년 만기 10년 만기 그러면 10년 만기짜리 한 종류로만 발행한다고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있냐면 투자자 중에 보면은 단기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중기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장기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조건 장기 하나밖에 없으면 투자 대상을 다양하게 해서 운영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요 상품 안에 보게 되면 지역별 만기별 금액별 이게 다 다른 채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만기 남아있는 만기가 같은 애들 있죠. 걔들끼리 묶어서 하나의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애 중에서 3년 만기짜리 채권도 있어요 없어요? 남아있는 만기가. 또 남아있는 만기가 몇 년 만기짜리? 5년 만기짜리. 남아있는 만기가 10년 만기짜리. 이렇게 해서 이거 채권을 다양하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 단기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 중기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 장기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이 다양하게 투자자 유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기간이 틀리니까 제시되는 수익률도 어떻게 돼요? 다 다르게 제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층이 여러 개로 운영이 되는 게 그게 바로 뭐다? 그게 CMO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제로 줄 거는 요거 다계층이 있죠. 여러 개 계층으로 되어 있는 거. 그게 CMO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CMO는 저당담보채권의 총 발행액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눈 후에 각 그룹마다 서로 상이한 이자율과 원금이 지급되는 순서를 다르게 정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누어진 그룹의 순서에 따라 원금의 지불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형태의 저당 채권을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때 나누어지는 각 그룹을 우리가 트렌치 또는 클래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불어로는 트랑스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영문 표현은 이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구조가 다 이거예요. CMO. 오늘 발행되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는 예, 구별을 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문제를 물어볼 때요. 거기 349쪽에 가면 하단에 예제 하나 나와 있죠. 자,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2번 지문을 보시면 저당대출 자동이체 채권이라고 해놨죠. 영문 들어가 있죠.
앞글자 따면은 MPTB예요. 그죠? 자, 얘는 하나의 저당 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해서 발행한 여러 종류의 채권을 의미한다라고 해놨죠. 여러 종류의 채권은 CMO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층이 여러 개 돼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그 교재상에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349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동그라미 뒤에 CMO는 일반적으로 4개에서 5개 트렌치가 있는데 마지막 트렌치는 만기까지 이자와 원금을 전혀 지불받지 않고 완기 때의 원금과 누적된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받는다 그랬을 때 이것을 Z 트렌치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Z 트렌치라는 게 후순위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교재상에는 언급이 안 됐는데 얘네가 만약에 계층을 발행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뭐 A도 있고 뭐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고 이렇게 쭉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A, B, C, D까지는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거예요. 이걸 선순위 채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발행하는 애 있죠. 걔를 우리가 Z 트렌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 얘기야? 이게 후순위 채권이에요. 후순위 채권은 여기 발행기관에 발행하는 요 선순위 채권이 있죠. 이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요 후순위 채권은 발행기관이 사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발행기관이 이걸 사들이고 난 다음에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의 지급이 다 끝나고 남는 수익이 있으면 얘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안전하게 투자자에게 다 지급이 돼야지만 얘가 가져갈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선순위 채권의 신용을 보강해서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후순위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어떻게까지만 나오냐면 선순위 채권은 후순위 채권보다 신용 등급이 높다. 여기까지만 나온 거예요. 네, 그 이상의 Z 트렌치를 계속 언급한 적은 없어요. 이게 저거 그 주부분들은 뭐 얘기하면 잘 이해하시냐면 개를 예를 들으면 이해를 잘해요. 개를 구성하면은 개주가 첫 번째 번호하고 마지막 번호를 가져가요. 그죠? 첫 번째 번호는 개주의 권리예요. 근데 마지막 번호는 개주의 의무예요. 자, 그 개가 마지막 번호를 탄 사람이 돈은 제일 많이 가져가요. 근데 마지막에 그거를 많은 돈을 타려고 그러면 그 개가 깨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개원들에게 하나의 신뢰를 주는 거죠. 개주가 마지막 번호를 갖고 있는데 지가 그거 타먹으려고 그러면 개가 깨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 그런 의미로 발행하는 게 Z 트렌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시험에서는 거기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런 정도. 그리고 실상은 이게 여기서도 이거 구조 뭐 이런 거 아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죠? 그리고 작년에 그 지문이 처음 등장한 거예요. 얘가 채무 불행하더라도 MBB의 발행자는 투자자에게 만기 때까지 이자의 지급을 예, 보장한다. 이렇게 지문 나온 건 작년이 처음이었어요. 예, 거기까지.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보는 349쪽에 중간에 보면은 이 양가로위본에 자산담보증권이라고 있죠. 이건 용어만 조금 알아두시면요. 아, 원래 이 부동산 이 유동화 제도라는 것 있죠. 유동화 제도가 뭐가 있냐면 자산 유동화 제도가 있고요. 자, 이게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시험상에서는 요거 두 가지가 언급이 되고요. 여기 자산 유동화 제도는요. 여기 있는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보다는 더 포괄적이라고 설명한 거죠. 이거는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미래 현금 흐름이 보장이 되는 건전 자산은 다 증권 형태를 빌려서 다 현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매출 채권이라든가요. 또는 할부 채권 또는 주택 저당 채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얘들을 다 유동할 수 있어요. 근데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는 이거 하나만 유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산 유동화 제도 안에 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얘가 포괄적이고 이게 좁은 의미예요.
근데 왜 이 제도를 별도로 우리가 관리하냐면 자동차 할부 하잖아요. 최장 한 36개월? 그 정도 할부해 줄 거예요. 카드 할부하더라도 한 12개월을 못 넘어갈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단기라고요. 근데 부동산 대출해줘서 확보하고 있는 저당 채권은 만기가 10년 이상짜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발행을 할 때는 대부분 서류상의 회사를 통해서 발행을 하는데 만기가 10년 이상이 되는 애에다가 서류상의 회사로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형태를 빌려서 관리하는 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법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예전에 한국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주식회사라고 있었는데 민간기관이어서 걔가 지금 어디로 흡수된 거냐면 주택금융공사가 된 거야. 이제 주택금융 전신이 걔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이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자산유동화 제도를 통해서 발행하는 증권이 있죠. 여기서 발행하는 건 아까 얘기한 MBS고 여기서 발행하는 게 자산담보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우리가 ABS라고 그래요. Asset Back Security라고 그래갖고요. 이게 이번에 화제가 된 거예요. 이번에 왜 저기 A라는 그 항공사 있죠? 매각하기로 결정했죠. 그렇잖아요. 얘네가 매각하기 전에 이 증권을 한 1조 원 정도 발행을 했다고요. 이거를. 그래서 얘네가 발행하는 전환사채 있죠. 전환사채를 한 천억 정도를 발행을 했는데 이거를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매입한 그 투자 그룹이 있다고요. 걔네가 이번에 새롭게 재조명이 되는 거예요. 야, 신의 한 수다. 왜 신의 한 수냐면 전환사채는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얘는 채권이지만 주식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전환시켜줬을 때 현재 얘네는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요. 근데 얘네가 만약에 공신력이 있거나 있는 기업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기업 가치가 어떻게 돼요? 올라간다고요. 올라갈 때 얘네가 이거를 사들였을 때 액면가 5천 원으로 산 거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주가가 기업 가치가 올라가더라도 그냥 5천 원의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 차액이 얼마겠어요? 이거 한 500억 산 사람이 있더라고요. 500억. 어? 아니 500억을 샀는데 액면가 5천 원짜리로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해 주는 거라고. 어? 근데 이게 주가가 뛰어가지고 한 3만 원에 거래된다고 생각해봐. 이 사람 6배 차익이 남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면 이게 자산을 유동화 현금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공사에서는 항공기 티켓 가격이 비싸죠. 이게 현금으로 구매하는 사람보다는 대부분 카드로 구매하는 사람이 많아요. 할부 구매를. 그러면 매월을 단위로 할부금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담보로 해서 증권 발행을 하는 거예요. 투자자에게. 그렇게 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게 자산유동화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용어 정도만이라도. 그래서 거기 자산담보증권 보시면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부동산, 학자금 대출 채권, 자동차 대출 채권, 주택저당 채권, 매출 채권 등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근거로 해서 발행하는 각종 증권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얘네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미래 현금이 보장되는 자산을 기초로는 다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보다는 얘가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법률이 있어요. 거기 하단에 보면 문제 있죠. 문제 보면 1번 지문에 우리나라 자산유동화 증권 제도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입되었다 이렇게 해놨죠. 네, 그래서 발행된 선례도 있고요. 지금도 발행이 되는 거예요. 건설사도 발행할 수도 있고요. 항공사도 발행할 수 있고요. 카드사도 발행할 수 있고 다양한 곳에서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 보유 자산을 근거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법이에요. 시중은행을 통하지 않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356페이지에 부동산 투자회사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네, 거기도 하시죠.